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홍입니다. 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 자, went to 갔다. To the top, clock tower. clock tower는 시계탑에 갔어. 자, with Don Miguel과 함께. 자, 그리고 우리는 were surprised, 수동이죠. 놀래졌어. 자, 전치사 s예요. be surprised는 전치사 s입니다. 주의하시고. 자, agility는 민첩함에 놀랬어. 민첩할이 아니고 함이죠. 민첩함인데 60세의 사람에. 대인은 돈으로 뒤로 쓸게요. 돈은 skillfully 부사요. 그래서 솜씨 있게, 솜씨가 좋게. 자, climb도 동사수 시켜요. 올라갔어. 자, metal, 금속, 사다리를. 자, 그 다음 to는 어디로의 뜻이겠죠. to the top, 꼭대기로. 자, to verify는 to 부정사 부사용법이에요. 그래서 부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verify라는 것은 동사 무슨 뜻이냐면은 확인하다, 확인하기 위해서. 자, that all was working. all은 전체 이 시계탑이에요. 시계탑 전체가 전체 단위로 잡았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was로 잡았다는 거 주의하시고. 자, 모든 시계탑이 자 working 진행형. 자, properly가 부사가 working 수식해주고 있죠. 적절하게. 그래서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 his는 done이에요. done의 아빠는. 자, has become a guardian and repairman. 뒤에 보면 연도 표시 나오죠. 우리가 특정 연도 표시, 특정 과거 일단은 현재 완료로 못 써요. 그래서 became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done의 아빠는 되었는데, 자, guardian이 그러면은 문지기. 자, 그 다음 repairman 수리공이 되었는데 수리공이죠. 자, for the clock. 그 시계란 말로 우리가 시계탑의 시계를 in 1937년도에. 그래서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냥 일반 과거로 썼고. 자, 그리고 he는 누구냐면은 여기서 done이요. done도 또한 became. 되었어. 자, guardians. 문지기와 수리공이. 자, for the. 여기서 for는 위에서죠. 위하여. 그 시계탑을 위하여. since가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에 무슨 용법을 썼냐면 has become이 pp로 쓰면서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 자, 많은 사람들은 주어. 자, depend 복수로 썼죠. 자, depend on 의존한다. 자, 그 시계탑에. 그리고 커뮤니티, 이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can function 동사 원형. 자, function은 기능하다. 자, 기능할 수가 없어. 자, without it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it은 그래서 clock, 그 시계 없이는. 자, for very long, 매우 오랫동안이라고. he stressed, done이 stress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은 강조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he는 done이죠. 자, done은 said, 말했어. that 접속사고. 자, done이, 자, gets up 3인칭 단수죠. 일어난다고. 자, very early every day, 매우 일찍 매일. 자, these days는 뭐냐면은 요즘에. 자, 그러나, 자, he도 done이겠죠. 자, done은 doesn't always, 항상 올라가는 것은 아니야. the tower에. 자, he, done은 always, 항상 시도하는데 to ensure이 목적어요. 보증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을 시도해. 자, that은 또 접속사. 자, 그 시계가 doesn't lose, 잃어버리다 뜻이죠. 혹은 gain, 얻는 것을, 시간을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he는 또 done이죠. done은 항상, almost는 거의, 항상. 자, set the minutes예요. set은 뭐야? 시계를 5분 일찍 맞춘다 라는. 그래서 ahead 들어갔어요. 자, so that 들어갈 때 우리 해석은 그래서라고 해도 되지만, 자, 바꿔서 in order that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냐면은 위하여 라는 뜻으로 썼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 주어. 첫 번째 복수동사 캐치하게 하기 위해서, 잡게 하기 위해서. 페리는 배를.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동사가 여기 들어갔어요. 자, get to work. get to는 도착, 직장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 or 맨 마지막에 또 세 번째 복수 동사에 reach 하면 약속에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자, implant는 풍부한. 자, 시간이란 말은 시간이 남아 돌도록. 자, 그 다음 agility 이거는 지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가 복수니까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 동사 형태에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 이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뭐 지시대명사 문제 전부 다 돈으로 잡은 다음에 돈에
아빠 한개 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뭐요 정도 문제를 낼수 있어요 지금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고와 함께 주제 소재죠 여기서 소재 한번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계탑 관리인 돈 미구의 류이 일상.